자,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이제 살 다 익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더위가 있는데 이 우산을 우리 신 PD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피디님, 하늘이 되게 맑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제 여름 휴가도 끝나고, 그리고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또 어마어마한 호우 때문에 이렇게 침수 차량도 많고 피해보신 분들 많이 있는데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 오늘은 요즘에 차량 출고가 상당히 오래 걸리죠, 신피디님. 카니발도 무려 뭐 8개월, 10개월, 디젤은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서두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인데요. 현재 선착순 12분한테 흰색 6대, 맞죠? 검정색 6대가 바로 즉시 출고, 즉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20일 이내로 품에 안겨드릴 수 있는 차량, 가솔린 7인승 흰색 6대, 검정색 6대 먼저 선착순으로 계약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 뭐 전체적인 금액, 차량 금액 포함해서 6,600 어떤 튜닝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장 쪽은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 재질이 뭐죠? GFRP, 예, 맞죠. GFRP 재질이고, 안쪽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외장 쪽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반사, 맞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과 전후 바디킷, 외장 쪽에 나름 전부 다 했죠. 전후 바디킷, 사이드 스텝, 그리고 솔라가드 썬팅. 자, 실내 쪽도 전체 금액이 6,600만원인데 어디까지 작업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열어보겠습니다. 신피디님, 오늘도 너무 덥다. 우산 가지고 오지. 응? 다시오지. 자,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이제 살 다 익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더위가 있는데 이 우산을 우리 신 PD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저는 피신 할 때가 있어요.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렬쪽 비춰주시죠, 신 PD님. 예, 뭐, 아우, 시원하다. 에어컨 바람이 정말 천국입니다. 이렇게 모드를 이렇게 전면으로 놓으니까 에어컨 바람이 정말 천국이네요. 괜찮죠, 신 PD님? 네. 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아트원에서는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만 취급을 하죠.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 보조 모니터가 없네요. 네. 네, 보조 모니터가 필요 없으면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옵션 30만원 뺄 수가 있죠. 네, 필요 없으면 얼마인지 뺄 수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유튜브 최초로 밝혀드리고요. 핸들은 순정,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나 이거 진짜 몰라. 뭔지 모르죠? G베이지요. 아, G베이지. 어쨌든 라인 매트도 취향 존중, 여러 개의 라인 매트 중에서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고, 일렬 쪽엔 특별히 작업한 거 없죠, 심피디님? 네. 네, 7인승 가솔린 조용하네. 자, 중요한 건 2열이죠. 7인승을 사는 이유가 뭐죠, 심피디님? 릴렉션. 그렇죠. 바로 릴렉션 시트. 자,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합이 요트 바닥이 이렇게 코튼 베이지와 또 나름 잘 어울리네요. 라이트 브라운, 로우 브라운 컬러의 요트 바닥. 자, 요트 바닥을 보면 늘 제가 신발 벗고 올라갔죠. 신발 벗고 올라가 승차를 합니다. 자, 운전석 뒤쪽은 바로 7인승의 승차 모드입니다. 승차 모드. 좀 이따 3열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승차 모드를 했을 때 제 키가 173,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7인승을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릴렉스. 이 릴렉션 시트 때문에 7인승을 차용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제 키가 173인데 성인이 해도 이렇게 다리가 닿지 않고, 더 큰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워크인 스위치를 당겨 주시면 됩니다. 정말 편해요. 정말 편타. 자, 그리고 아톤에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 현유권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이게 블랙인가요? 네이비가 블랙 컬러. 네, 블랙 컬러로 했고, 완벽 차단, 그죠?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과는 비교하면 뭐 서운하죠. 자, 그리고 릴렉션 시트 원인치 하는 방법. 자, 원터치로 딱 누르면 자 원인치가 됩니다. 자, 7인승을 타는 이유 바로 이 즐거움 때문에 타는 거죠. 즉 평소에 4명이 승차할 때는 2열에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3열에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있는데,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성인이 앉아도 충분히, 오, 널널한데 충분히,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빼주면은 성인이 앉아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둘둘, 그리고 6대4 싱킹 분할 시트 후속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성인이 7명 타도 충분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트는 순정이죠. 기아 순정에 이렇게 요트 바닥, 그리고 평탄화 했다는 거. 자, 본 요트 바닥은 정말이지.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는 바닥 재질이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래쪽은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인데 상부 쪽이죠. 상부 쪽에 정말 중요한 거 뭐죠, 심피디님? 에어덕트 구조죠. 하이리무진 제작 시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에어덕트 구조입니다. 지금 바람이 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보이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뭐죠? 바로 제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것을 아무리 고프로가 성능이 좋아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즉,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 에어컨 바람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이죠. 그리고 샤무드 재질,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모든 것이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행시에 잡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 또 하나 있죠. 뭐죠? 앞쪽에 모니터.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는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은 끊기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는 시대. 그리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자체 30A 인산철 배터리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최장 3시간 정도는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자, 본 차량은 7인승 가솔린 차량이고요.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ABP 차량 6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6대, 그리고 모두 다 가솔린이고요. 자, 실내 색상은 아래 공개 댓글에 참조해 주시고, 요즘에 정말이지 차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7인승 가솔린 주문하신 분 있으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쪽으로 문을 두드리시면 20일 이내에 이렇게 기본적인 요트 바닥, 뭐 커튼, 사이드 스텝만 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전체 이 차량도 얼마요? 6,600. 그죠? 6,600이고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가족들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후속 쪽에서도 설명 덧붙이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춰봅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후속의 특징, 상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그죠, 심표현님? 네. 네,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줄 아는데 이렇게 아트원에서도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하이루프 특장해서 판매한다는 사실, 그리고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비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빠른 출고가 정답이죠, 요즘에는. 자,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마크, 그 다음에 왼쪽에는 글로벤 로고가 부착되어서 출고되는 7인승 가솔린 차량 후속 쪽에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아, 번호 가리죠? 네. 자, 후속 쪽에 오픈했습니다. 자, 상부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블랙 원단, 역시 후속 쪽도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이렇게 주름식 커튼은 개방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차단 효과도 많이 떨어집니다. 한 가지 더, 실내등을 센터 쪽에 놓으면 이렇게 캠핑등이 딱 들어오는데 야간에 짐 실고 내릴 때 아주 유용할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 모니터도 한번 먼저 비춰주시죠. 다시 한번 자랑하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21.5인치 스마트 TV와는 모니터의 사이즈, 그리고 기능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요트 바닥, 그쵸? 현재 운전석 뒤쪽에는 시트가 승차 모드, 그리고 조수석 뒤쪽에는 완전히 뒤로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뒤로 빠진 상태에서 릴렉션 모드 버튼만 누르면 미안해서 미안해질 정도로, 그죠? 미안해질 정도로 의자가 편하다는 거. 그리고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줘도 성인이 승차할 수 있고, 후속 쪽에는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 가솔린 차량. 오늘의 튜닝 내역 간단해요. 뭐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전후 바디킷 끝. 차값 포함 전체 금액이 6,600만 원, 부가세 포함
이 정도로 금액이면 아마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풀옵션 차량 여러 비슷한 가격대의 차량들을 비교하고 패밀리카로는 어떤 차량이 유리할지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톤엔 선주문 자녀 차량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자, 오늘 출고되는 12대의 차량, ABP 차량 6대,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6대, 총 12대의 가솔린 7인승 차량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아, 요즘에 여름 휴가도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수해 피해 입은 분들 마음의 상처 모두 빨리 치유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